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새 친구의 그 시소와 같은 그런 대화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단지 눈앞에 드러난 현상만으로 욥을 정죄하며 그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욥은 친구들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욥의 논리정연한 그 변론 앞에서, 그리고 또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 욥 앞에서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등장하면서 대뜸 화부터 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를 표현하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설명할 때에 가문부터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진 집안임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그 아버지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후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후가 람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람은 유다지파 다윗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그리고 욥이 우스 땅 사람인데, 우스와 부스는 형제라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전통이 있는 가문이기도 하고, 욥과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은 욥이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욥의 새 친구들이 무턱대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후의 그런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 마지막 진술에서는 자신의 그 무죄함을 지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 도와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막 이런 고백들을 욥기 29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는 의로움 그 자체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욥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의로운 행실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하는 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욥의 오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상해주고 계시지 않음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 것인가를 2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러나 자신의 그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조롱과 수치로 바뀌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욥기 30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정당한 대가로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처녀에게도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분깃도 기업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욥이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논리는 정말 31장 전체에, 그러니까 앞장에 어제 우리 묵상했던 그 31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은 물론 화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했던 그런 욥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욥도 자신이 누렸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바로 이러한 욥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욥이 죄가 없음을 한결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욥의 그 자기의 의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섰던 거죠.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세 친구들이 나타난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나선 거죠.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뭔가 빨리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그들도 욥의 변론에 더 이상 반증하지 못하고 그리고 옳은 소리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잠잠히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친구들과 그리고 욥이 가졌던 그 오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욥의 경우처럼 쉽사리 어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또 그것의 어떤 보상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은 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종교 행위 뒤에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상태를 숨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그리고 종교 행위 뒤에 숨어서 아무리 의로운 척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더디어야 비로소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택함을 받는 거죠. 내가 받은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 해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보상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의로운 자로 더디움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척 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의롭지 못한 자이지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